소나무가 저기 그딴 나무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난 건데 거기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늘지고 굉장히 자리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옮겨줘야 되는데 바빠서 못 옮기고 요새 겨울철이라 굉장히 한가하고 땅도 얼었습니다. 땅도 얼었는데 땅 파기는 좀 힘들죠. 근데 땅도 얼고 겨울철에 나무를 옮겨도 잘만 분만 잘만 뜨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. 땅 파기가 힘들어서 그렇죠. 근데 뭐 겉에만 살짝 얼었으니까요. 아마 여기 밑에 부분 잘만 파면은 쉽게 옮겨 심을 것 같아요.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새 계속 놀았더니 또 조미수셔요 몸이.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. 지금 얼었는데요. 굉장히 날씨가 여기 추워가지고 한 20cm, 10cm 정도 들어가면은 한 10cm 정도 얼었습니다. 이 정도, 요 정도 언것 같아요. 두께가 요렇게 얼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얼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. 살짝 얼었기 때문에. 외래 어떻게 보면은 위에 흙이 무너지지가 않아가지고 분뜨기는 더 좋습니다. 여기는 이제 웅달진 데라 굉장히 단단하게 얼었네요. 요 정도 작업을 해주면요. 몸도 풀어지고, 굉장히 좋습니다. 겨울에 매일, 할 일이 없어가지고 쉬면요. 봄에, 이러기가 아주 힘들어요. 여기, 언 것만 좀 이렇게 해주면요. 외래, 분뜨기가 더 좋습니다. 어부리에 얼은 거는 다 팠습니다. 곡괭이에다 찍었고요. 이제 옆에 이제 흙만 파내고 파주면은 분은 떠질 것 같아요. 살살 걷어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
잘 떠졌습니다. 갔다가 이제 옮겨서 심으면요, 절대 죽지 않습니다. 우회가 한 15cm, 20cm 이 정도 온것 같아요. 15cm요. 그 속에는 얼지 않았습니다. 조금만 깨내면은 쉬워질 것 같네요. 이제 조금씩 깨지네요. 이게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추위 한번 더 오면 얼어서 땅팔 수가 없습니다. 구덩이, 소나무 그 밑에 분들어갈 구덩이 판 건데요. 약간 작게 팠습니다. 소나무는
약간 지면보다 약간 위에 올라와 있을 때가 굉장히 잘 자라요. 그리고 소나무는 지면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요, 뿌리가 썩습니다. 그래서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 게잘 자랍니다. 그러니까 소나무는 바이트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잘 살죠. 그게 뭐냐면 물이 잘 빠져야지, 배수가 잘 돼야지,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자랍니다. 그럼 나무, 소나무 어저께 분뜬 거 한번 실러 가보겠습니다. 어제 분 떠가지고요, 오후에 떴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 밑에가 저 녹을까 봐요. 제가 저렇게 스티로폴로 덮어놨어요. 태양빛에 녹을까 봐 덮어놨고요. 이제 밤에 또 다시 꽁꽁 얼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합니다. 그래서 저분 옆에 감아주지 않고도 자 옮길 수 있죠.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꽃차 작업하니까요, 이 흙도 어저께 한 건데 이렇게 얼었습니다. 살짝 쉽지만은 않습니다. 굉장히 무겁고요. 이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거 60kg 더 나갑니다. 이거 지금. 이게 옮겨 실었고요. 이제 슬슬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.
아, 분을 지면보다는 약간 높게 한 5cm 이상 올라와 있어요. 아, 이렇게 해줘야지 소나무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. 아, 이제 옆에다가 물을 놓아주고요. 물을 보주고 거기가 이제 공기층 없이 싹 가라앉으면은 흙을 약간 높게 덮어주면은 거의 뭐 옮겨 이저 저 이식한 것 같지 않게 잘 자랍니다. 겨울에 이렇게 옮기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. 굉장히 그 겨울에 옮기면 분만 잘 뜨면은요, 굉장히 잘 자랍니다. 봄에 새순 나올 때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. 얼지 않은 흙으로 좀 많이 놓아줘야 돼요. 아, 겨울철에 소나무 이렇게 옮겨 심는 거. 아, 좀더 있으면 못 옮깁니다. 땅이 너무 꽝꽝 얼기 때문에. 요즘은 살짝 지면 살짝만 얼어 있기 때문에 우에만 몇번 찍으면요, 소관에는 얼지 않았습니다. 요즘에 분잘 떠가지고 옮기면요, 굉장히 잘 자랍니다. 뭐 그런 걸 하지 않죠. 몸살을 안 앓죠. 아, 이렇게 한번 옮겨서 다 심어봤습니다. 이제는 뭐 그냥 겨울 나면은 내년에 그냥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. 아, 겨울철에도 이렇게 나무 옮겨 심어도 잘 산다는 거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